안녕하세요. 이정장 스튜디오에서 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학원에서 몰과 아보가드로수 단원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몰은 앞으로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매우 기본이 되는 도구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어디까지 쪼갤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양파로 예를 들어볼까요? 양파를 가까이 가까이 바라다 보면 식물의 기본 구조도 보이고 그 안에 염색체들도 보입니다.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물질을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아톰, 즉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란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한 번에 설명하기는 복잡하죠? 그냥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생각이 나시나요? 자, 그럼 진짜 질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대충 몇 개일까요? 이 질문이 어느 대학에서 실제 입시 문제로도 나왔다고 하네요. 황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보면 우리도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답을 보고 강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답은 5 곱하기 10의 27승, 즉 5천자라고 합니다. 자라는 단위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큰 수죠? 그런데 이큰 수를 도대체 누가 다 어떻게 세어본 걸까요? 또이큰 수를 조금 간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셀수 있을까? 매우 작은 입자들의 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 강의에서 무엇을 배울지 학습 내용을 함께 둘러볼까요? 제일 먼저 몰이란 무엇인지, 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몰과 입자 수, 질량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칙인 아보가드로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기체의 부피와 분자량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배운 학습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몰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에서는 대부분이 약속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에서의 키워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몰의 정의는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의 수량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 자,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우 작은 입자. 의 묶음 단위가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묶음 단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마늘 100개를 한 접,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 달걀 30알을 한 판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일정한 개수를 묶어 부르는 단위가 바로 묶음 단위죠. 1몰은 여기서 나온 한 접, 한 다스, 한 판과 같은 역할을 분자, 원자 혹은 이온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작은 입자의 묶음 단위인 1몰은 입자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의 입자가 모였을 때를 1몰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우리나라 숫자 단위로 이야기해보면 6020회라고 합니다. 매우 큰 수죠? 우리는 이큰 수만큼 모였을 때 간단하게 1몰이라고 말하면 되고,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부릅니다. 6020회. 이 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 가슴에 확 와닿는 비유들을 몇 가지 봐볼까요? 자, 몰이 영어로 두더지라는 뜻도 있는 거 아나요? 여기 두더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두더지가 자기까지 합쳐서 1몰마리의 가족이 있대요. 이 가족을 한 줄로 쭉 세어보면 그 길이가 무려 11광년거리가 되고, 이 가족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그 무게를 재봤더니 달과 거의 비슷한 10분의 9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두더지의 크기랑 무게를 잘 몰라 아직도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몇 가지 예시를 더 봐볼까요?
지름 1cm 구슬 1몰개를 가지고 지구 표면을 덮으면 무려 80km의 높이로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1몰의 수박씨가 들어있는 수박의 크기는 달의 크기보다도 조금 크다고 하네요. 자, 이제 1몰이 얼마나 큰 수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다면 화학에서는 왜 이렇게 큰 수를 묶음 단위로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입자들인 원자, 분자, 이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몰의 정의를 배울 때 밑줄 그었었죠? 매우 작은 입자의 묶음 단위. 그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것들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0도 1기압에서 기체 분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밖에 안 돼요. 앞에서 1몰이 얼마나 큰 수인지는 알았죠? 그런데 기체 분자가 1몰만큼이나 모여도 그것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20리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크기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간단한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우 큰 수의 묶음 단위가 필요했던 거겠죠? 자, 그럼 1몰이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큰 수를 묶음 단위로 써야 했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거 없나요? 왜 하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이상한 수가 1몰로 정해진 걸까요? 예전에 제가 과외를 해주던 친구가 저한테 딱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배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해본 질문이라 당황했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연필 한 다스가 왜 12자루인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우리는 그저 연필 12자루는 한 다스야 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이었죠. 그것처럼 1몰도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라고 그 자리에서 과외 학생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과외가 끝나고 집에 와서 열심히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이 과외 학생처럼 왜 하필 이런 이상한 수가 1몰인지 이유도 모르고 외워야만 하는 게 싫은 친구들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매우 좋은 지식이에요.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원자가 뭐죠? 탄소 12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과학자들이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의 합으로 정한 거예요. 잘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원자량 부분을 다시 보고 와주세요. 이 탄소 12,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인데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한 가지 꼼수를 부린 거예요. 원자량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고 질량도 무게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둘을 어떻게 같이 잘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한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 양인 12에 그람만 붙였을 때의 무게가 나갈 때 탄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를 세어본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겠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나온 수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아보가드로 수가 나온 거예요.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가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이상한 수로 정의해준 덕분에 그것에 화학식량에 그람만 붙여서 그 분자가 1몰 있을 때의 질량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세가 진정한 학생의 자세예요. 항상 모든 것에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1몰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1몰의 질량을 말할 때 무조건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여서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혹은 실험식량 등이고요. 1몰의 질량이라는 말은 1몰당 질량으로 질량을 몰수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몰수로 곱해주면 전체 질량과 같습니다. 덕분에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은 전체 질량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이면 그게 바로 1몰일 때의 질량이고 거기에 몰수를 곱하면 그게 전체 질량이라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어떤 원자, 분자, 이온을 가져다 줘도 그것의 화학식량과 몰수만 알면 그것의 전체 질량이 몇 그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정리
자, 우선 간단한 개념 문제부터. 산소 원자, 물 분자, 그리고 수소 이온, 각각 1몰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바로 답을 공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친구들은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답은 1, 2, 3번 모두 6.02 곱하기 10의 23승. 앞서 말했듯이 1몰의 개수는 원자든 분자든 이온이든 그 종류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원자, 분자, 이온 모두 셋다 같은 단위를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물 분자가 3.01 곱하기 10의 23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물 분자들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답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앞서 말했듯이 정지하고 문제 풀고 다시 틀어주세요. 답은 0.5 혹은 2분의 1몰입니다. 왜냐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인데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이 1몰의 딱 반이기 때문이죠. 바로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생각해봐도 돼요. 다음 5번. 물 분자 3몰의 질량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제 문제들을 풀기 바로 직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 몰과 질량의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일단, 물 분자 1몰의 질량이 뭘까요? 바로 화학식량에 그람만 붙인 거. 물의 분자량은 18이니까 1몰만큼이 모이면 18g이겠죠? 그런데 1몰의 3배인 3몰이나 있으니까 답은 18 곱하기 3에서 54g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개념이 잡혔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앞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익숙하죠? 이처럼 이 개념은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기체 분자가 1몰만큼 있으면 부피가 22.4리터라고 앞서 언급했는데 기억나나요? 이 22.4라는 수가 바로 기체 분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부피를 갖는다 라는 이 법칙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 법칙 덕분에 기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쉬워집니다. 매우 중요한 법칙이겠죠? 자, 이제 이 중요한 법칙인 아보가드로 법칙의 정의를 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매우 길죠? 아까 개념에서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법칙에서는 전제와 주장을 나누어 기억하는 게 아주 기억하는 데 편리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기체의 경우, 그리고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총두 가지죠. 기체여야 하고 온도와 압력이 같아야 해요. 그럼 주장은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다입니다. 글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다시 그림과 함께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액체도 고체도 아닌 기체인 수소와 질소가 각각 담긴 풍선이 두개 있습니다. 자, 기체인 것이 바로 전제 1이죠? 이때 두 풍선의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전제 2도 만족됐어요. 이때 각각의 풍선 안에 들어있는 수소와 질소 기체의 개수는 같다 라는 것이 바로 주장이었죠?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예요. 즉,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수소가 여기 2몰 들어있다고 하면 질소도 2몰, 수소가 3몰 들어있다고 하면 질소도 3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저두 가지의 전제가 모두 만족되었을 때. 여기서 하나 외우면 좋은 숫자가 아보가드로 수에 이어 또 하나 나옵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말했었는데요. 바로 0도와 1 기압에서는 기체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예요. 참고로 0도와 1 기압은 실험할 때 주로 만드는 실험 조건이라 표준 상태,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STP가 나오면 무조건 22.4리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류 상관없이 기체면 모두 22.4리터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준 법칙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예요.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온도와 압력이 STP 조건으로 0도와 1기압으로 일정하니까 전제 2를 만족하고 또 기체니까 당연히 전제 1도 만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1, 2가 모두 만족되므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가능하고 같은 몰수면 같은 부피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아보가드로 법칙의 정의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정의에서는 전제 두 개를 다 만족할 때 같은 부피면 몰수가 같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제 두 개를 다 만족할 때 같은 몰수면 같은 부피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말이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22.4라는 수는 무조건 STP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없으면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꼭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기체의 경우에 이제는 몰수와 관련해서 부피까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앞에서 몰수와 관련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었죠? 전체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기체의 부피는 몰수 곱하기 1몰일 때의 부피인 22.4리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체의 경우에 부피와 몰수, 질량,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개념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은연중에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 중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식, 기체의 부피는 몰수 곱하기 22.4리터 라는 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몰수비는 부피비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예시를 보고 더욱 자세히 상황은 아까 봤던 것과 똑같아요. 전제 1, 2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질소가 담긴 풍선이 수소의 두 배인 거예요. 두 배를 정확히 그릴 자신이 없어서 두 배가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 풍선 두 개를 붙였는데요. 이게 하나의 풍선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수소가 2몰만큼 있으면 부피가 두 배인 질소는 4몰이 있다는 것. 수소가 3몰이 있다면 질소는 그 두 배인 6몰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앞에서 본 식을 통해 나온 거예요. 더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같은 부피에 같은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두 개면 통이 두 개구나. 그렇기 때문에 개수도 두 배겠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식으로 다시 이해해보면 기체 부피는 몰수 곱하기 22.4, 즉 상수죠. 그러니까 좌변인 부피가 두 배가 되면 우변도 두 배가 돼야 하니까 상수가 변할 수는 없으므로 몰수가 두 배가 되는 거겠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기체의 경우에요. 기체의 경우에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이번에도 개념을 확실하게 다잡기 위해 문제들을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6번 0도 1기압에서 즉 STP 표준상태네요. 여기서 암모니아 기체 11.2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그리고 그것의 질량은 자, 표준상태가 나오면 제일 먼저 22.4리터 를 떠올려야겠죠? 그런데 11.2리터가 나왔네요. 이건 22.4리터의 딱 절반이니까 몰수도 절반이 되어야겠죠? 이건 어디서 나온 개념이죠? 바로 부피비는 몰수비. 바로 전에 강조한 거죠? 자, 몰수는 이제 1몰의 절반이니까 0.5몰.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건 아까 앞에 나왔던 삼각형. 이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부피도 알고 몰수도 아니까. 그러면 남은 하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로 화학식량을 구해보면 질소 원자량 14에 수소 원자량 1이 3개니까 3을 더하면 17이고 앞에서 배운 식,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은 전체 질량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질량을 구하면 답은 0.5몰 곱하기 17 하여서 7.5g이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7번, 0도 1기압에서 기체 X의 부피는 11.2리터, 질량은 16g일 때 기체 X의 분자량은? 앞에 나온 예제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바로 질량을 알려줬고 분자량을 구하라는 거죠. 분자와 질량의 관계, 다들 기억하시죠? 자, 0도 1기압, 부피 11.2리터, 앞에 나온 것과 똑같으니까 0.5몰. 인가 알겠죠? 0.5몰일 때 16g이므로
1몰일 때는 그거의 2배인 32g, 그러므로 분자량은 32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몰이 무엇인지, 그리고 몰과 질량, 부피의 관계, 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학습 목표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요약본을 보고 스스로 정리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이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배울 텐데 거기서 기체의 경우에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고 이는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도 같다는 개념이 나오니까 미리 참고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정장 스튜디오의 정이었습니다. 공부 끝! 꼭 복습을 통해 정확한 개념 이해로 이공계를 정복합시다.